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미역줄기를 한번 볶아 볼게요. 자, 이 미역줄기는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, 발암물질 등을 아주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고마운 미역줄기를 오늘 함께 볶아 보시게요. 이 미역줄기는 이렇게 소금에 절여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을 물로 여러 번 헹궈서 좀 담가 놓으셔야 돼요. 이렇게 소금을 싹 씻어내고 이 물을 담가놨다가 이렇게 간을 이렇게 얼마만큼 빠졌나 한번 보셔야 돼요. 이렇게 간을 이렇게 이렇게 짭조름 하거든요. 근데 이 간을 빨리 빼고 싶으면 뜨거운 물에다 한번 데쳐내면 간이 쏙 빠져요.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있으시면 이렇게 담가놓으시면 이게 속에 아주 짠 게, 짠물이 빠지거든요. 이 소금물을 또 여러 번 헹궈주셔야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짠물이 쏙 빠지네요. 자, 여러 번 헹궈놓고. 자, 한번 볶아보시게요. 씻어 있는 거를, 이걸 기니까 좀 잘라줘야 돼요. 자, 먹기 좋을 만큼. 이 속에 간이 적당히 배어 있는가 안 배어 있는가 상황을 봐서 양념을 해야 되거든요. 이 담그다 보면 이 속에 있는 간이 쏙 빠져볼 수도 있고 간이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걸 잘이 간을 보셔가지고 양념을 해야 되고 여기 싹 이게 같이 볶아도 돼요. 이렇게 다 같이 넣고 볶을 때가 됐어요. 불을 먼저 드시고 기름을 한 이렇게 두번 둘러주시고 마늘 넣으시고 여기다 후추 살짝 넣으시고 조금만 넣으세요. 살짝 또 생강가루도 조금만 저는 이 속에 있는 간을 쏙 뺐어요. 쏙 빼가지고 여기다가 까나리 액젓을 조금만 넣을 거거든요. 액젓을 살짝. 한 반 스푼 좀 넘게 하시고, 불이 싸면은 중간불로 하시고, 여기다가 매실 액기스 한 스푼 넣으시고 양념은 다 된 거예요. 이걸 많이 볶을 필요는 없어요. 이렇게 불기만 살짝 이렇게 한번 쑥 전체적으로 불기만 둘러준다면 된 거이고 이 양파가 살짝 지쳐 있을 때에 마무리로 파 넣고 한번 이렇게 섞어주면 끝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속에 미역줄기 속에 감기를 쏙 빼버리세요.
그리고 살짝 까나리 진짜 조금만 넣으면 맛있어지거든요. 한번 마셔볼까요? 맛있잖아. 여기다 참기름과 깨만 넣으면 되겠네요. 참기름을 잘 흔들어서. 그리고 깨 좀 뿌려주고. 다 됐어요. 오늘 이렇게 간단한 미역줄기 볶음을 한번 해보았어요. 미역줄기는 세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된대요. 이렇게 미역줄기 함께 드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